내가 덩치가 있다만 해갖고 있다면 이렇게 지구를 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 요즘에 무슨 일이냐면 요즘에 내가 무서워서 핸드폰을 못 보겠어요. 내가 짜증이 나서 못 보겠어요. 짜증이 나서. 화가 난다기보다 기가 차갖고 그런 감정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악플이 욕만 한다고 악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처음에는 악플이란 게 인신공격하는 것만 악플인 줄 알고 악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송을 시작하고 느껴보면서 욕하고 그런 것들이 악플이 아니더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뇌피셜로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악플이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인간 대 인간을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마치 진짜 몇십 년을 본 사람인 것 마냥 자기만 생각해서 댓글 달고 자기 그러니까 모든 게다 자기 입장이고 모든 게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와서 한 말이고 그래놓고서는 악플이 아니고 팩트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서로 상처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지만 그게 점점 고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게 슬퍼요. 아마 쭉 그렇게 세상이 돌아갈 거면 그게 속상해요. 정말 쭉 이렇게 갈까 봐. 물론 지금 우리 분위기가 모든 살아가는 지금 세상 분위기가 정말 그지같지만 그럴수록 뭉쳐야되는 거 아닌가? 진심을 봐주지 않는 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 사람한테 치유받는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처받은 걸 서로 다른 사람한테 풀면서 상처를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상처도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 상처만 더 커하고 무슨 이게 무슨 검은색 오염물이 전 세상에 오염된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쉬면서 제일 속상했던 게 뉴스만 보면 엄마랑 나랑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구가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상처 주고 자기가 이랬다고 남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원래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고 그런 거잖아. 인간은 같이 있으면 강하잖아.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면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랬던 건지. 아 이쁘다 이렇게 한다고 선플도 아니고 왔다고 아너 바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악플도 아니고 단어가 악플이고 선플이고 이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는 사람이 말하고 하는 마음이 안 보일 것 같아. 다 보여요. 그 인터넷으로 글을 받는다고 모를 것 같아요. 다 느껴지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중한 명이라도 알아주면 나는 방송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우울하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외로워요. 혼자니까. 혼자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얘는 이렇다. 쟤는 저래서 그런다.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모를 거예요.
나도 이렇게 직접 경험 느껴지기까지 몰랐거든. 어떤 느낌인지 내가 나 투영시켜서 보여줄까요? 나는 결혼도 안 한 애가, 야 솔직히 애 키우는 거 쉽지 않냐? 그거 그냥 밥 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요리는 그게 하는데 뭐 엄마들은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할 좀 어이가 없지. 근데 않냐? 솔직히 힘들 수는 있지. 뭐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죠. 이러면서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악플이 아니라고 또 나는 욕 인신공격을 했냐, 내가 인신공격을 했냐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잖아. 결혼도 안 해가 이런 말을 해봐. 얼마나 웃겨요? 기회 차지도 않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걸 헤쳐나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보이는 걸로만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런 세상은 없어? 그런 세상이었는데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없으면 하면 되잖아.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그런 세상이 없다면 같이 만들면 되잖아. 나는 그래서 없지만 만들기로 했고 같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준 사람들이, 같이 와준 사람들이 그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누군가가 뭘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청자 삼촌 이모들 친구들하고 다 갔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내 그런 세상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 볼게. 이 방에서만이라도 다 같이 하나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볼 테니까 그냥 나랑 같이 와주는 사람들 그거면 됐어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항상 악플을 친구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달면서 살았을 거고 무의식적으로 항상 사람들한테 상처 줬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악플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 대신 상처받았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니잖아. 상처받았으면 사람이 치유해주면 되잖아요. 나도 치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치유해줄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 그런 분위기 우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하는 세상 절대 안 한다고요? 뭐 그런 거에 익숙해지지 말고 바꾸고자. 한 명만 하면은 다 바뀔 수 있는데. 그냥 앞으로라도, 앞으로 나는 포기는 안 할 거니까 앞으로 그냥 한 명이라도 자기도 문을 열고 상처 안 주고 사랑하려고 하면 바뀔 텐데. 그런 사람들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내가 덩치가 있다만 해갖고 있다만 해갖고 이렇게 지구를 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세상을 치유하고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라. 나도 나이 들면 변색 되겠죠. 내 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두고 또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서로 나는 다 보여주면서 나 잊으면 알려줘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가다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내 꿈이나 그런 걸 잃은 것 같으면 너네가 말줘야 돼 이런 심리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 나한테도 야 너가 잃었어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성장통이라고만 해요. 난 이게 성장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성장통은 잠깐 아픈 거잖아. 난 이거 아프지 않은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 아니야? 보기 싫어서 마음 깊은 속에 묻어두는 것들? 내가 그랬거든. 봐야 할 진실은 보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보고 막 얘기하고.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너덜너덜해져서
자기 방어하기에도 바쁘니까. 그게 느껴져요. 뉴스만 봐도 뭐만 해도 사람들 너무 지쳐 보이고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너무 지쳐 보여. 인간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냐고요? 해본 적 있죠. 근데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이거 혹시 신들의 계략 아니야? 우리들을 이렇게 해놓고. 근데 있을 수도 있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꾸면 되니까.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말이 내 자음이면 그거야. 못하는 거,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다. 못하는 거 없다. 안 할 뿐이지. 운명 따위는 걔나 주는 거야.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를 조종한다 해도 내 마음은 조종을 할 수가 없을걸? 지들이 뭔데 내 마음을 조종해. 뭐 내 행동, 내가 내 앞으로 갈 때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 막 입맛대로 뭐 한다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들이 바꿀 수 없잖아. 내가 만들어가면 돼. 있으면 내가 바꾸면 되지. 세상에 못하는 거 어땠어요? 안 하는 거 이렇게. 인간은 다 할 수 있어.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이젠 너무 사람들이 그게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속상해. 그 병이 있다는 그런 뭔가 병명 그런 게 존재하는 것 자체도 너무 속상한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우리 약 말고 서로 치유해주면 돼. 내가 서로 내가 약이 돼줄게. 그 대신 여러분들도 내 약이 돼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 서로 치유해줄 수 있잖아. 다 그런 것들도 사람한테 받은 상처인데 사람이 치유해줘야지. 사랑은 돌고 도는 거랬어. 사랑은 돌고 도는 거랬어.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더 큰 사랑이 올 거라서 기다리면 올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서로 만났잖아? 그러면 이제 하면 돼. 내가 일을 더 열심히 배울게. 내가 정말 다 할 줄 아는 기술자가 돼서 우리 다 같이 집만 둘러다니자. 우리 그러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더 열심히 배워서 우리 다 같이 집만 둘러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집 수리도 해주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선물해주고 또 선물 받고 그렇게. 호주에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호주에 있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냥 더 살 이유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뭐 슬프다는 감정보다도 이젠 너무 지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끝내고 싶었거든요. 겪어보지 못했던 걸로 겪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게 풀렸어요. 그래 울면 되잖아. 힘들면 울면 되잖아. 우는 게 문제는 아니지.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거고 그냥 그런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겨내기보다도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받으면 또 주고 또 주면 또 받고 그런 거지. 왜 나눠?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받으면 다시 주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지. 나는 삼촌이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나 빨리 내가 서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 떠고 일어났는데 내가 서른이면 좋겠어. 그때쯤 나는 깨달은 게 많겠지. 지금은 아픈 것만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내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주제 넘은 소리가 되고
부귀여운 소리가 되고 그렇게 되지?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문 닫고 내 얘기를 들었으면. 내 얘기가 지금 엄청 불편할걸요? 찝찝하고? 왜냐면 덮어왔던 것들을 내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지. 숨기려고 했던 거 말하니까 이게 자기 발전인지 이게 자기 발전인지 이게 자기 발전인지 이게 진짜 자기 발전인지. 왜 사람들은 성공 뭐 일적으로 성공하고 뭐 좋은 직위에 올라가고 명예도 얻고 자금도 많이 모여서 내 사업도 하고 그런 게 왜 성공한 걸 생각해? 진짜 자기를 알고 진짜 자기랑 자기 자신이랑 소통하고 그런 게 성공한 거 아니야? 나랑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랑 지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완전 나랑 100% 동의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 포기 안 할 테니까 같이 가자. 제가 그런 버릇이 심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지나간 사람 얼굴 한번 보고 판단하고 행동 하나 보고 판단하고 그런 걸 모든 사람이 다 치부해버린 거야.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냥 내가 살아온 그 잣대에 판단하고 거기에 틀에 넣어서 그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게 해버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 틀에 가둬놓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가둬놓은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고 그러길 바래요? 내가 그래서 마음이 못 열었다고 한 거야. 진실을 안 보니까. 전진 클리닉 우리 전진 그 약으로 하는 치료 말고 충분히 우리 서로 그냥 그 있는 거 그것만 그거 하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서로 알려줍시다. 내가 웃음 치료 하나 해줄게요. 생각을 해봐. 내가 우울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내가 원숭이야. 근데 나는 알러지가 있어. 우울해. 어떡해. 내 생각해봐. 내가 난데 돼지고기 소고기 알러지가 있어. 우울해서 난 못 살아. 우울해서 난 못 살아.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어때? 좀 웃음 치유 됐어? 왜요? 좀 웃음 치유 됐어요? 부족하지만 내가 앞으로 발전해 올게.